네. 노사관계론 구체적인 핵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내용의 구성은 이렇게 13장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재를 이제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나 관련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요게 13장, 챕터 13까지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1장에서 노사관계론의 기초. 여기에서는 노사관계론이 무엇이고, 노사관계론의 기본적인 이론과 노사관계가 갖는 특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2장에서는 노동시장에 관련되는, 여기 아까 제가 경제학적인 측면. 그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부 살펴볼 겁니다. 이건 이제 총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법률. 근데 이 법률적인 측면 중에서 특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 노조와 사용자의 관계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법학적인 측면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요. 경영 참가와 노사 협의 제도 이두 가지 영역이 중첩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생활의 질, 기업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이거는 법학적인 측면과 역시 경영학적인 측면들이 두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적자원과 관련되는 측면, 그런 부분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보장제도, 이거는 다분히 이제 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즉 근로계약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노사관계 문제들은 법학적인 측면, 경영, 경제학적인 측면들이 두루두루 있는 이슈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 또는 제도 이슈들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2차를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이론의 첫 번째 내용으로 여기 이제 요약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쭉 포인트들을 정리했는데 요거는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고, 아니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보시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나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결국은 합격을 목표로 해요. 이 합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안 작성이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답안 작성을 잘 했다면 그러니까 채점자가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지만 답안 작성을 잘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킬적인 측면이 있어요. 답안을 자기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작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노하우인데 거기가 사실은 더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한 상태 대략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답안 구성을 잘할 것이냐, 현출을 잘할 것이냐,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이, 키워드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에 시간이, 시험 시점에 가까워오면, 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핵심 이론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이해가 중요해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해를 통해서 숙지하는 것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해했다고 다 암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외우기 위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답안에 현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해도 잘하고 암기도 잘했는데 답안 작성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을 잘하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고 과도하게 이 수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이론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하기 위한 방법, 아까 제가 키워드를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핵심 키워드 위주로 뭐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던가, 자기만의 암기 비법을 찾아낸다거나, 또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자기의 목차 노트를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노사관계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관계론의 기초. 이 노사관계론의 기초는 총론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노사관계 이중성. 노사관계는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까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법과 경제와 경영학적 측면이 두루두루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관계론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출제가 이미 여러 차례 됐습니다. 노사관계론의 이중성에 대한 출제가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년 이전인 과거, 10년 이전에 있었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출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 중에서 노사관계 이중성, 요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노사관계론이란 무엇인가? 대략 우리가 노사관계 하면 느낌이 옵니다. 노사관계는 세부적으로 개별 구성원들을 따지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단위를 넓혀보면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넓혀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관계, 단순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서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산업별 사용자 단체, 더 나아가서는 전 국가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관계, 이런 걸 포함합니다. 아주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데, 그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경영자,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총합과 사용자 경영진 총합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관계를 파악하는 학문, 파악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던넙이라는 학자는 노사관계란 근로자 조직과 산업 경영자 간의 처우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노동 관행, 노동조합 정책 및 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하는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의 노사관계 전반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밀스라는 학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사관계는 다른 학문 영역과 좀 다른 차이가 집단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이슈가 되는 이론들의 목차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앞쪽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13개의 영역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3개의 영역들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역이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예요. 여기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영역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노사관계론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출제도 많이 되고 매년 이 영역에서는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논술, 약술 두 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역이 13개 영역으로 나눠놨지만 그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영역. 여기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밀스라는 학자가 말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가 중심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이론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소다 라고 말하는 이유, 우리 수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밀스의 개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사관계의 특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서두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말씀드렸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경영적인 측면인데 경영적인 측면은 우리 수험 과목이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인사관리, 경영조직론. 거기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는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로는 계약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어떤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계약.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죠.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계약. 무슨 계약이 있어요? 단체 협약.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문서로 작성하는 단체 협약. 이게 법학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계약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측면, 근로계약이죠. 사용자나 노동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는 측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효력들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실현되지만 이거 이외에 특징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어떤 측면이에요? 시장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 이게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무슨 가격이 형성돼요? 임금이라는 가격이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한다는 가정하에 구매자인 노동의 수요자, 누구예요? 기업. 그리고 판매자인 노동의 공급자, 근로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시장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사관계론이 갖는 특징들,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노사관계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아울러서 경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론이 갖는 복합적인 특성들,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이중적 특성이란 뭐냐? 노사관계는 근로자, 노사관계에서 근로자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이에요. 구성원이에요.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노동단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이고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그래서 근로자로서, 조합원으로서의 이원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가 갖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경영자, 조합원과 경영자라는 이중적인 관계, 즉, 근로자, 사용자. 뭐, 여기 경영자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 사용자, 경영자라는 이중적인 측면 있다. 근데 보통 개별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일을 하고자 기업에 취업을 해요. 근데 취업을 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줍니다. 근데 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이 특정한 사용자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모든 물적 기반을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상하 수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종속적으로 얽매여 있고 자기가 주도하기보다는 사용자, 근로자가 주도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 개개인들은 불평등한 관계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정되는 거고 이걸 헌법의 권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종속적인 개별 관계를 대등한 집단적 관계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는 대등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성이 갖는 특징,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종속적인 주종관계 지위, 주종관계, 그리고 대등관계 이런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노사관계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노사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노사관계로 나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근로계약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관계. 이걸 통해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죠. 요거는 주종, 이거는 대등.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중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 개별적 노사관계는 인사관리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기도 하고요. 후자는 단체 협약으로서 노사관계 관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학, 경제학, 경영학적인 측면이 두루두루 있죠. 다음으로는 개별성과 집단성, 다음으로는 협력과 대립관계. 이런 노사관계는 상황이나 처한 현실에 따라서 협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조합이 잘 되는 협력적인 관계, 같이 성장하는 관계, 같이 윈윈하는 관계이지만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대립적인 관계 측면이 있어요. 요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 꼭 우위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근로자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대립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협력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제관계. 경제관계라는 건 뭐냐면 돈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근로 제공을 하니까 그거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계약관계라는 거죠. 그런 경제관계의 특징과 한편으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장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그 사용자와 나는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관계이면서 사회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와 집단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대등관계, 이런 측면에서의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종속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근로계약적인 측면, 대등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집단적인 측면, 이거는 근로계약 측면에서 이거는 단체 협약 체결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근로자 참여, 즉 경영 참가 제도도 대등관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성에 관한 여기 이제 기출이 됐다고 그랬죠? 요 의미와 관계의 특성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사관계는 주로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어떤 관계지만 한편으로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사, 여기는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일 수 있죠. 이런 노사 간의 관계,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계약 관계, 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데, 경제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는 국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사 관계는 단순히 노사 간의 양 당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3자, 제3자의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죠. 근로 제공하고. 근데 이 임금을 받는 법적 근거는 계약이지만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동법. 이 노동법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법에 위반될 수 없어요. 법의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사관계의 한 축인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업정책, 그리고 빈곤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사회보장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사관계의 끊임없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3자의 관계가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노사관계가 갖는 특징들, 관계들을 좀 살펴봤고요. 몇 가지 노사관계 원리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이제 종속관계라고 했는데, 이 종속관계라는 현실이 존재하지만,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지위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법으로 이 종속관계를 보완해 줍니다. 그를 통해서
대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 대등의 원칙이 존재하고, 특히나 아까 제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는 대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즉 개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등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동 3권, 노동 기본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대등 원칙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 근로계약, 종속관계에 해당되는, 현실적으로는 종속관계에 해당되는 개별 근로계약도 법적으로 대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동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호 불개입의 원칙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불개입의 원칙을 둡니다. 다만 역으로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일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도 일부러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경영참가죠. 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기의 사적 재산권을 남용해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또 경영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분을 방어하죠. 어떻게 보면 이 노사관계론의 그 이론들은 경영진 입장에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대등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원시사회부터 쭉 역사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도래하는데,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해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산업화를 거치고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자본가 계층들은 자기의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노사관계론이라는 이론들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자본가가 갖고 있는 물적 기반을 보완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영권의 일부 제약을 두거나 또 노동권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개입의 원칙을 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노사 자치 원칙도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정부나 사용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노사가 자치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대등하다는 것은 결국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을 요청하고 그 교섭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이것은 결국 노사 간에 알아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치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국 노사자치 원칙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사 간의 교섭과 노사 간의 힘겨루기를 통한 합의, 그 결과인 협약 체결,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결국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또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호 이해 원칙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노사관계론의 의의와 이론들에 대한 기초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울러서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걸 뭐 출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노사관계의 이론적인 측면이니까 간략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노사관계 시스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노사관계 이론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간략히 좀 보시면, 아까 제가 뭐 덧넙이라는 학자가 노사관계론이 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사관계론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학자죠. 이 덧넙은 시스템 모형,
보통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안에서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주로 노사정, 경영자와 근로자와 정부라는 3자 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3자의 관계를 상호 간의 관계로서 이해함으로써 노사관계 이론을 구성하는 거죠. 여기서 당사자는 당연히 경영자, 사용자, 이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고, 노동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정부. 이렇게 3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노사관계론의 이론들을 구성하는 거죠. 이 3자, 당사자, 를 둘러싼 배경을 보통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관련 환경. 기술적인 환경, 시장 환경, 권력 환경, 그리고 규칙, 이념. 여기서 이제 환경과 규칙과 이념이 있는데, 보통 환경은 전반적인 사회 배경들, 권력 관계, 시장의 구성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규칙은 우리가 보통 법, 제도, 그리고 이념은 이러한 환경과 규칙을 운영하는 사상과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의 노, 사, 정이라는 3자 관계를 환경과 규칙, 법제도와 이념을 구성으로 해서 운영되는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론을 간략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싱이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개방 시스템 모형, 요거는 이제 열려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려 있는 시스템에서 노사관계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적응하고 갈등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뭐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그라는 학자가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을 이해하는, 여기도 이제 개방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노사관계의 변화와 유형을 보시면, 노사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지금처럼 제시가 됐고, 이러면서 실제로 노사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노사관계의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전제적인 노사관계가 출현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될 때 초기에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이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 주종 관계, 상하 관계가 전제되고, 그래서 억압적으로 이런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 기업의 이윤 창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게 이제 전제적인 노사 관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보다는 경영권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를 이해하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산업화 초기 단계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온정적인 노사관계가 출현합니다. 이 온정적인 노사관계는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서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온정적으로 서로 베푸는 관계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를 만들어준다, 공제부양제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준다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풀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나 경영자가 상대방인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시혜의 대상, 온정의 대상으로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에 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조합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권리에 대한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노동권이 신장되면서 이제 완화적인 전제적인 관계에서 온정주의에서 보다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완화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혜적인 온정적 노사관계에서 일부 발전한 거지만 아직 근대적인 협력적인 관계로 가기에는 일정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관계는 대등한 관계 또는 나아가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노사관계가 갖는 목적은 결국은 산업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산업평화는 결국 개별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을 높이면서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도 발전하고 결국 이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거고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사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이 노사관계론이 갖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그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노사관계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그건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생각, 무장휴전형. 서로 각각의 전투태세를 갖고 있지만, 잠시 휴전하는 관계. 현재는 평화 상태에 있지만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관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서로 투쟁하고 알력 다툼을 하고 싸우는 관계를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사조화형이 있는데, 이 노사조화형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융화하고 그럼으로써 산업평화나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어떤 중심적 형태로 발전되면 이제 어떤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형은 바로 이 노사협력형 관계입니다. 협력형 관계는 조화라는 건 서로 간에 양보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협력은 서로 시너지를 통해서 발전하는 관계에 더 강조되는 겁니다. 두 가지는 유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관계, 앞으로 노사관계가 가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이제 정면 대결형이죠. 요거는 무장한 상태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다투면서 서로 뭔가 쟁취하고 뺏어오고 그 관계에서 뭔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관계, 정면 대결형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80년대, 7, 80년대에 노동권이 신장되면서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파업과 쟁의행위와 구체적인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투던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정면 대결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최근에 산업의 둔화와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최근에는 노사조화형, 노사협력형, 요걸 목표로 두고 노사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유형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노사 간 협력을 통해서 산업평화, 공동 번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사협력형이라는 이상적인 관계까지 강조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가끔씩 말씀 드리게 되는 이제 밀스라는 학자는 이 노사,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사 간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관계론의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노동시장론까지 정리를 할게요. 노사관계론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경영적인, 또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시장,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노동시장론은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이 임금입니다. 근데 이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주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규율되느냐가 주로 관심사예요. 그래서 노동시장론 자체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주로 이런 영역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론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고 공급된 인력을 수요하고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서 임금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란 특수한 상품 용역의 수요 공급이 만나는 임금 수준이 형성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노동시장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임금의 수준을 형성하고 기업의 구성원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인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노동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는 거,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게왜 문제가 되냐? 바로 노동은 기본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소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거래 단위가 불명확해요. 우리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어요? A라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이 연봉을 3천만 원 받지만 이 A라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거래 단위의 불명확성. 이 거래가 보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 결정되는 그 가격은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연장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일 가격이 없죠.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놓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임 단가를 정해놓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준으로서 노임 단가를 정해놓는데 이건 그냥 가이드일 뿐이지 그 최저임금만 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높게 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딱 정해서 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또 연장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죠. 우리가,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연봉을 정해놔요. 하지만 이 연봉은 서로 간에 확정적인 연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예시 가격입니다. 그리고 유인하기 위한 가격표예요. 그러나 실제 와서 면담을 해보고 트레이닝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 정보는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 노동력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의 한계성이 있어요. 최근에 감염병으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또 근무 시간을 변동하는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은 이동이 제약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노동의 한계성이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별 노동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수급 분석이 쭉 나옵니다.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요거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쭉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으로 좀 나눠본 건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2절을 보시면 노동시장 정책이 있어요. 이 노동시장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정책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뭐 노동력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정책들을 제목 위주로 살펴보면 인력 개발 정책.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그 가입한 근로자들이 더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학습제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뭐 평생학습책이라든가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유료로 각종 교육을 받는 거라든가 이걸 통해서 인력을 개발하는 정책들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용되지 않은 인력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정책들.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기 전에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죠. 또는 기업에 다니다가 실업자가 된 분들, 또는 고령자,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직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죠. 네, 그런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안정 정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업에 다니면 이 기업이 계속 유지하면 좋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는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조정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때 국가가 지원해서 최대한 해고를 막고 고용조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라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뭐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정책. 보호정책은 뭐냐면 국가가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또 노사 간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 제도로 보호하는 정책이요. 이게 이제 노동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차별금지 정책. 이 차별금지 정책도 노동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뭐 고령자 등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금 정책. 이것도 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의 수준과 임금의 형태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죠. 임금의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게 뭐예요? 최저임금법이죠.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바로 임금 정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보통은 전산업에 해당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라면 그 중에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요거는 이제 공공부문 측면에서 정부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 직무급 전환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직무급에 관한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에 대해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공부문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에 해당되겠죠. 네. 이렇게 노사관계론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